어머한 인간 집회에서 18장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약함은 무엇인가 인간의 수명은 기껏 100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모래 하나처럼 인간의 수명은 영원의 날수 안에서 불과 몇 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비를 쏟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하시며 그런 까닭에 당신의 용서를 넘치도록 베푸신다. 인간의 자비는 제2우세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떼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교훈을 받아들인 이와 당신의 규정을 열심히 따른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이번 시간엔 네 번지 다음인지 카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금원이라는 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희 때가 지나가고 영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내 자신의 정신적 영적 성장과 배움과 수행과 공덕은 영원히 정지된다 현재와 영원 사이엔 번개 같은 틈밖에 없다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라 10년도, 20년도 금방 지나간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떠나라는 것밖에 없다. 예수께서도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너의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다. 그게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당신의 존재 이유이다. 참다운 생활을 위해선 복음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너는 번개 같은 시간 속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한심하게 지내는구나. 잘 죽든지 잘못 죽든지 전적으로 네 자신에게 달려있고 단 한 번뿐이다. 내 앞에는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암흑의 죽음이 놓여있다. 네가 선택하라. 네가 네 악습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너의 악습이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습관적인 음주, 습관적인 흡연, 습관적인 도박, 음란행위, 시기질투, 탐욕 등등의 악습이 너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조만간에 당신이 술과 담배를 동시에 즐기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내일이나 다음 달 구강암, 후두암, 폐암, 췌장암, 위암, 방광암 등에 걸릴 확률이 100%가 넘는다.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고 담배를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는 날이 금방 돌아온다. 세상에서 항시 하느님 안에 살며 그분을 사랑하여라. 고통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영원한 집에 도달할 수가 없다.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독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지우신 깊은 뜻을 새겨보아라. 그게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라. 네 자신보다 훨씬 잘하실 것이다. 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든 영원한 죽음은 어떨 것이냐. 인간은 육신의 옷을 벗더라도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못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침묵과 묵상으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라. 쓸데없는 것에 사용할 시간이 어디에 얼마나 있거냐. 십자가의 어리석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아라.
덕행은 어려워 보여도 가시에 찔리는 것보다는 낫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어제의 너와 비교하여라. 하루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인생이란 한낱 먼지이며 물방울일 뿐 낭비할 총각의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진 것 중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의 부모, 너의 가족을 넘어서 가까이 멀리에 사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네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았느냐. 그들도 모두 너의 형제자매들이다. 자선은 하느님의 눈에 자신의 인장을 찍는 것이며 너의 죄가 사해지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빛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려 하느냐.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게 하시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스스로 대속죄물로 바치게 하신 것이다. 육체적 고통의 방법이 신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당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합쳐 봉헌하여라. 이 세상에 약 80억 명의 인간들 중에 3분의 1인 약 25억 명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소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믿는 이슬람은 20억 명, 하나님을 믿는 세계인과 반이 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문제투성이인가? 기아 문제, 전쟁, 난민 문제, 질병 문제, 극빈자 문제, 기후변화 온난화 문제, 예수님과 마음의 때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가르침을 살아가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신은 죽어 썩어 없어지지만 너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죽지 못한다. 너희 영혼이 세계가 너희 본래의 고향이며 이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서 너는 한갓 순례자이며 구도자일 뿐이다. 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풍요와 번영이 이 여객이 모인 형제자매인들과 그 가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